민선 7기 경북 도정의 방향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다섯 번째 마지막 순서로 조직문화와 인사혁신을 진단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취임과 함께 탈권위 공정한 인사를 강조해왔습니다. 곧 있을 첫 조직 개편과 정기 인사가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청 간부회의를 처음으로 지켜봤습니다. 한 13명 정도가 우선에 종합민원실로 가고 더 필요하면 30명까지. 북부 지역민들도 너무 도청을 나누어서 가는 건 절대 아니니까 동료가 안 되도록.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 방향도 나왔습니다. 이번 인사는 부의사 간 국장 인사는 없습니다. 인사 방침은 앞으로 7대 3 합니다. 7대 3. 서열 순으로 7을 가고 30%는 발탁 인사를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비밀 간부회의입니다. 간부뿐만 아니라 직원들 간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간부회의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나가고. 의전 간소화, 복장 자율화, 탈권위에다 직급별로 SNS 단체 대화방을 운영해 보고서가 아닌 이른바 카톡 도정을 실천하고 있는 이철우 지사의 행보는 분명 파격적입니다. 약간 격이 없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간소화돼서 서류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도정 방향을 담은 첫 조직 개편안은 기대 이하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저출생 전담부서엔 고작 3명뿐인 인력을 그대로 놔두고 수요가 많지도 않은 환동의 본부에는 종합민원실을 30명 규모로 신설해 신도시 권역에 집단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조직 개편안을 부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주로 예고된 첫 정기 인사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비서실장은 그 직책을 이용해서 가진 권한과 그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중책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이철우 지사가 공언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인사 여부가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을 비롯해 줄줄이 예고된 산하기관장 낙하산 인사 개선 여부도 관심입니다. 지난 3년간 경상북도의 청렴도는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청렴도 전국 꼴찌의 가장 큰 원인은 불합리한 인사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평가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철우 도지사가 천명한 조직문화 혁신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질지 그 첫 번째 평가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